오랜만에 네 제가 화면에 원래 돈 안 보여드리는데 팁 받았다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네 이렇게 팁 주신 돈은요 제가 50%를 좋은 일에 쓰거든요. 이렇게 증거자료로 이렇게 남기는 겁니다. 네 제가 예, 따로 저 포스기에다가 팁이라고 따로 이렇게 해놨어요. 그 나중에 이제 그거 취합해서 제가 이제 저기 보면 양로원 갈 때 쓴다고 썼잖아요. 예, 제가 그 거의 네네 지금 제가 그래서 안 그래도 김현택 씨 후원 그거 하나 제 거 하나 할머니들 거 하나 이렇게 해놓을까 생각 중인데 이제 아직 뭐 손님이 더 많아져야 괜히 해놨는데 돈은 안 모이면 좀 그러니까 네. 주변에 혹시 이제 그런 뭐 이렇게 행사나 이런 데 불러주실 일 있으시면 저 불러주셔도 좋고 또 김현택 씨 불러주셔도 좋고 그래도 막 이렇게 왜 그 7순이나 8순 이런 어른들 행사 하실 때 아는 분이 이렇게 가셔서 해주시면 좋잖아요. 그럴 때 불러주시면 그 언니들도 좋고 그분도 좋고 네 그럴 것 같아요. 지금 여기 의왕의 아리조나라고 그 베그너스 앞에 바로 있는 아리조나라는 카페에서 노래하시거든요. 5시 반에? 오후 5시 반에. 네. 그리고 가시면은 꼭 가실 일 있으시면 꼭 김대리가 여기서 한다고 알려줘서 왔다는 얘기를 꼭 하셔야 됩니다. 네. 수은등 이 곡도 그 미스트롯에서 어느 분이 불렀잖아요. 네. 약간 버전 바꿔가지고 2등한 그 친구가 부르지 않았나요? 맞아 애기 엄마 네,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. 네. 정뭐였던 것 같은데 아 정미씨 맞아요. 네. 저도 이 노래 20대 초반에 김현태 씨 너무 좋아했었거든요. 그때 막 아침의 나라에서 이런 노래 부르시고 할 때. 그런 사람들 좀 이제 코치를 해주니까 좀 이게. 네. 그래요. 저는 이제 그거 미스트롯을 계속 횟수마다 본 건 아니고 이제 막 이런 그 노래하는 화면만 봤기 때문에 네 시간이 이제 많지 않으니까 이제 그 이제 중요 장면만 이렇게 봐가지고. 그 스토리를 다 몰라. 10분 내려도 그렇고 네. 사람들이 이러잖아 목욕탕 와서 위에 네. 10분 내려 때 막 이래 가면서 하니까 네. 마이크 잡고 김현자가 하니까 너무 멋있었다. 네, 아. 집에서 하려니까 안 된다 이거야. 왜냐면 레전드 미션 할 때 김현자 씨가 직접 부르셨어요? 네, 직접 아, 저도 한번 돌려봐야 되겠네요. 이렇게 가지고 하니까 네. 너무 멋있다는 거야. 막 이 마이크를 대고 아무리 했잖아. 그분이야 프로인데 뭐. 아니, 아무리 파티도 하고 수원등 할 때도 이게 말했잖아. 노래가 잘 안 되시면 제가 노래도 가르쳐 드리고 하니까 낮에 시간 있으실 때 오세요. 네. 그 아까 말씀하신 동작하는 거 또 이렇게 좀 복식호흡 하는 거 이런 거 좀 알려드리고 하니까 네. 노래가 잘 안 되고 어디 이제 연말에 행사 갈 때 무슨 곡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데 이런 고민 있으실 때 전화 주셔도 되고 인터넷 창에 김대리 생생음악 삶아치는 제 휴대폰 번호 나오거든요. 그래서 저한테 전화하셔가지고 물어볼 거 물어보시고 이번에 네. 청동창에 가고 할 때 노래 부르네요. 맞아요. 배우고 가셔도 좋아요. 제 뭐 많은 도움은 안 돼도 그 몇 번 이렇게 하고 가시면 친구들이 어느 순간 오, 네, 그렇게 분명히 하실 거예요. 네, 아마도 김현자 씨의 수은등 같이 들어볼까요? 아스름 저녁길에
이거